차가 DHL 물류 자동차인데요. 요즘 물류가 해외에서는 특별히 컨테이너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선적을 해놓고 또 운송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 다시 다른 물건을 싣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하네요. 뭐 계속 바다에 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물건들 또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공사비, 저도 공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공사비가 그걸로 인해서 상승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계약했던 금액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 또 많은 이제 손실이 일어나고 있고요. 일을 안 하는 게 요즘은 돈을 버는 거라고 하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빨리 물류가 해결되면 좋겠고 우리 근로자들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